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 얘기 말할 수 없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이죠. 뉴욕 시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오늘 또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런 악재들.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발 악재들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재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했었던 이 글로벌 IT 대란도 그렇고 또 어제 있었던 전격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선 후보 사퇴 소식도 모두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한 달 만에 2760까지 2800선대 하락을 했는데 2700선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불과 얼마 전이죠. 한 3주 정도 채 안 된 겁니다. 이달 초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때만 해도 2800선, 2900선에 근접했었고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2조 원 넘게 나왔을 때만 해도 2900선이 뭐야? 3000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힘을 얻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불과 3주도 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다시 100포인트 훨씬 넘게 200포인트 가까이 좀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뭔가 무겁고 좀 침울하다. 뭔가 시장을 끌고 올 만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확 가득 찬 뭐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컸던 거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보면 LG 엔솔, 뭐 삼성 SDI 등등등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제 6% 넘게 떨어졌고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 7% 넘게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특히 코스닥은 2% 넘게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이런 시장에 좀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분들도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좀 추격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 상황이 뭔가 좀 포인트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당장 내일 알파벳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결국 실적, 이 수치가 이런 시장 상황에 유일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 점으로 다시 좀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번 당장 주 중반까지는 아닙니다만 SK하이닉스가 주후반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도 뭔가 이 반등에 시장에 이런 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을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IT 대란 때문에 클라우드주는 흔들, 증권가 대세 이상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보안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좀 박스에서도 주요 클라우드 테마주 등락 이런 제목으로 주가 오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합 IT 솔루션 업체인 SJ 솔루션즈, 비트엔 같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솔테어 같은 이런 회사들 많이 올랐죠. 주가가 좀 낮은 회사일수록 좀 주가가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클라우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 1%대, 그다음에 XM,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소폭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S 국내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주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생성형 AI의 이제 실제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전년 대비 20% 정도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번에 뭐 사고가 이제 커졌었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이 세 회사의 클라우드 시장이 워낙에 크고 장악력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국내 단에서 특히 이제 엣지 단 이 그 개별 소비재 소비 상품들이겠죠. 엣지 단에서의 그 영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때문에 이제 어제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번 사태가 주는 함의가 뭐냐면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즉 마이크로소프트 됐든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하나의 클라우드 업체에 너무 의존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가 너무 크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진 만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메인 클라우드가 있고 또 서브 클라우드 개념, 이를테면 이제 백업 클라우드가 되겠죠. 이런 백업 클라우드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때 국내 이 클라우드 업체들도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번 5.15의 기회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이런 셈이 되는 거죠. 또 보안주 관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클라우드 업체나 보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은 어떤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1시 좀 넘어서 전해진 거죠. 김범수 카카오 경영세신위원장 구속이 됐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구속이 될 까지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과 관련돼서 투자 총괄을 맡고 있던 배재현 전 대표가 구속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구속을 영장을 발부하는 쪽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대부분 법원의 판단은 하민 법원의 판단의 의미는 결국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그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담겨질 텐데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 매수를 그때 12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SM엔터테인먼트 가격을 더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인데 법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봤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카카오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굉장히 강도 높은 사업 구조 재편 과정을 좀 진행을 중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배재현 전 대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카카오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앞에서 좀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조금 가벼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처음 확인을 해봤는데 26일 날 개막을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사실 이제 이번 주니까 며칠 안 남은 거죠. 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 수혜주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 같은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 수혜주가 있겠느냐 싶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무겁고 침울할수록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컨셉의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올림픽 관련 수혜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셀까요? 이데일리는 이제 K푸드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 올림픽 관련 중에서 롯데칠성 삼양식품 같은 이런 음식료 관련주. 숲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아프리카 TV였지 이름을 숲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담당하는 SBS.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또 우리 저 편의점 업계 또 대표적인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주로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K푸드 즉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유럽도 K푸드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국지적이라는 겁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일부 나라들. 또 지난번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 그래서 판매 중단시켰다. 다시 이제 원래 원상 복구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이 K푸드의 어떤 진가가 좀 더 확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올림픽 수요지 중에 가장 앞단에 위치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올림픽 생중계를 맡았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 재미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GS 리테일 있었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려든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이제 올림픽 보면서 이제 맥주 이렇게 사다 먹고 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킨이라든가 족발 이런 그 상장된 프랜차이즈 이런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고 시장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제1기획 이노션이 뭔가 광고 업계도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같이 좀 우울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들이 멋진 어떤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좀 가라앉은 이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